120페이지요. 요약집. 120페이지. 자, 영업수지 계산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할 게 우리 문제가 3개 나올 거예요. 3개가. 자, 영업수지 계산표 이거 암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건 암기하세요, 진짜. 자, 제일 먼저 수익부터 가, 요, 순, 전, 후가 있다고, 그죠? 자, 비용, 공, 경, 후, 세. 이렇게 하면 각각에 있는 수익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조란말과 총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익이란 말과 소득은 같은 용어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네, 요건 가능 총소득이죠. 이론, 가능한 이론상 나오는 수익 그 말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유효 조소득. 손 보디게 순수익. 얘는 세금전이지. 세전 현금 수지. 수지 같으면 흐름. 요건 세금 후에 있는 순수익 아닙니까? 그죠? 세후 현금 흐름. 어떠한 이 문제는 현금 흐름이 나오게 돼요. 흐름이나 수지는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일단 공실 및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분을 갖다 불량 부채로 쓴답니다. 물론 이 뒤에 보니 더 추가될 게 있죠. 이건 큰 의미 같지만 같이 가질 필요 없는데 기타 소득이 있죠. 기타 소득 같은 말이 뭐냐? 영업 외 소득. 같은 말이에요. 자, 요게 경이 뭐예요? 경비지. 그죠? 영업을 항상 경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가 뭐죠?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월부 상환액. 같은 말. 연부 상환액. 지금 하고 있는 부채 서비스는 그 속에 원금만 말합니까? 이자 포함된 거지? 자, 이때 쓰고 있는 세금은 딱 두 개 아닙니까? 소득세와 무슨 세? 법인세. 일단 이 공식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진짜. 이거와 관련된 게 매년 딱 세 문제 시험 나와요, 세 문제 여기서. 자,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요거부터 하자. 자, 우리 소득세, 법인세 산출할 때 산출 공식이 있지? 그죠? 자, 소득세, 법인세 어떻게 합니까? 순, 대, 감이지. 이렇게 산출되어진 값이 나오면 여기다 뭐 있습니까? 세율을 곱해준 결과는 예, 이 법인세 나온다고. 자, 이는 감가 빼주는 거지. 그죠? 먹는 거 두 개 빼준다는 거예요. 순은 뭐요? 순, 영업소득. 대는요? 대손, 충당금. 이는? 이 조심할 건 이자 지급액이지 부채 수세 아니에요. 그 다음 감은 뭐죠? 감가 상각.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업 경비를 산출할 때 영업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건 굳이, 물론 암기를 하겠지만요. 논리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거 아닙니까? 현재 공시를, 여기서 공시를 100만 원 빼주었는데,
또다시 영업경비 공시를 100만 원 또 빼주는데 이중계산 내린 거지.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게 벌써 독립된 계정 항목이 있잖아. 하나, 둘, 세 개.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이자는 일단 이쪽에 포함된 치고요. 요것도 저기 독립된 계정 항목이지. 그죠? 이 네 개, 네 개.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뭐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그대로 갑니다. 포함되지 않는 건 네 개만 기억하세요. 공, 부, 감소. 공이 뭐라고요? 및 불량 부채. 부가 뭐요? 부채 서비스. 보면 이 속에 원금 이자 포함되어 있어요. 감이 뭐죠? 상각비. 선은 뭐죠? 소득세 또는 법인세죠. 그런데 조심할 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세금 이외야. 이외 세금은 영업경비에 뭐 한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 종부세 등등 이 세금 전부 다 경비에 다 포함돼. 우리 영업경비 포함된 이 말이 결국 뭐 관리비에 다 부과되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고. 다만 지금 세금 중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만 지금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고민되는 건데요. 진짜 이게 힘들면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어차피 틀릴 거니 그거죠. 좀 미안한데 여기 있는 이것만 기억하겠다.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중요하거든. 계산 문제 꼭 나올 때 꼭 이 공식이 있어야 돼. 그럼 자, 요거 묻는 거지. 소득세, 법인세를 산출할 때 요거 두 개는 고려한다 이 말이지. 고려하시고. 얘는 뭐 있으면 이런 건 절대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 뜻이에요. 그리고 자, 다시 이렇게 볼까? 한번. 가능 조수득이 1억인데 공실이 1000만 원 되더라. 유효 조수는 얼마 됩니까? 9천 되겠지? 영업경비 3천 된답니다. 순영업소득은요? 6천 되겠지, 그지? 부채가 2천 된답니다. 세제는 얼마 되죠? 4천 되겠지. 소득세 1천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얘는 3천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제가 이거 할 겁니다. 만약에 시험 냈을 때 있죠? 이걸 딱 내. 순영업소득을 산출할 때 이런 값이 바뀌면 얘도 바뀌겠지. 근데 이 값이 바뀐다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순영업소득 산출할 때 부채 서비스액과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예, 별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걸 가끔 시험 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설명 좀 아시는데, 자, 일단,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 게 돼 있는가 하면요. 120페이지 맨 밑에 필수 암기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그 필수 암기사항에서 첫 번째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제가 총 6개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다 하지 말고 기역, 니언, 디건, 니얼 4개 마시라고. 4개만. 그래서 그 말이 그죠? 공부 감소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소득세, 법인세, 2번 순영업소득 산출할 때, 자, 요거 묻는 거예요. 얘를 산출할 절대 부채 서비스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건 고려할 필요 없는 거지. 여기 2번.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니까 앞에 말만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산출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자 직업액과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고려한다. 그 말 기억하시고. 예,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셔. 근데 4번, 5번 그냥 넘어가더라도.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풉니다. 문제. 자, 145페이지. 145페이지.
자, 2-1번, 2-1번. 그냥 가볍게 하겠습니다. 가능 총소득에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수익, 이게 불량부채죠?을 제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합하면 뭐 나오죠? 유효 조소득. 자, 3-1번 갑니다. 순영업수 나오죠? 여보세요. 우리 항상 나오면, 여볼래요? 여기 땅 나면 항상 바로 위에 묻게 돼 있어. 뭐든지. 세전 묻지? 묻는 상황에서 요거 묻게 돼 있어, 문제가. 그 바로 위에 걸 찾아가라고. 그니까 순영업수도 나온 순간 뭐 있습니까? 유효 조소득에 뭘 빼준다고? 영업 경비 빼주는 것. 이래서 나온다고. 근데 우리 작년 시험 냈을 때, 요 말 대신 요걸 또 냈다. 영업 외 소득을 가지고. 틀린 말로써. 그래서, 나 거기 있는 3-1번 그 말이죠? 자, 요걸 뭐 있습니까? 차감한 거지? 자, 3-2번의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볼래요? 순영업소득을 산출할 때 영업경비를 빼야만 이 값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이 재산세는 이 속에 포함돼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소득세는 포함돼 안 돼? 그럼 결국 이 말은 이 값을 산출할 때 영업경비를 공제하는 거지. 공제하는 같은 말 뭐 있으면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소득세는 차감할 필요가 없다. 그 말 뜻이라고. 자, 그 다음요. 예, 밑에 있는 4-1번 갑니다. 자, 순영업소득의 소득의 부채세를 차감한 거지. 그게 뭐죠? 세전현금. D장 가볼까? 자, D장에 6번. 부채서비스액이란 것은 원금만 말합니까? 이자 가산되어 있습니까? 이자 가산되어진 예, 원금이죠. 자, 그 다음에 7-1번 가보겠습니다. 자, 법인은 세금 등을 갖다 이 산출할 때, 자, 비용을 인정할 게 누구냐? 요거 묻는 거예요. 자, 법인세를 산정할 때 비용을 처리한다. 이건 마이너스지? 요것도 그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네, 처리한다. 같은 말이 뭐냐? 7-2번. 영업소득세 산출할 때 감가상각비는 고려한다. 7-3번 가볼까요? 예, 영업경비에 임대소득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하여튼 정리해 보시오. 자, 그다음요. 다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넘어갑니다. 자, 외학집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하면요. 자, 123페이지. 아, 그게 아니고 네, 124페이지. 투자 분석 기법. 자, 투자 분석 기법은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네. 손노라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예, 거기 투자 분석 기법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DCF란 게 있어요. 요 반대가 NDCF가 있거든요. 요 D란 건 번역하면 D가 디스카운트예요. C가 캐시가 뭐죠? 이 플로어가 수지거든. 자, 번역할게. 보세요. 이 말을 자꾸 번역하면 대충 답이 나오는 사실은요. 보세요. 자, 현금을 할인한 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응? 얘는 난이거든. 그러니까 할인하지 않는, 난 디스카운트. 즉, 할인하지 않는 거지. 뭐를 갖다, 캐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죠. 현금을 할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이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판단 시점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이지. 그죠? 자, 현재,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면,
요 말입니다. 한다면 관심 있는 수익은 현재 수익이 중요합니까? 미래 수익이 중요합니까? 미래인데 잘 보세요. 이제 이 조건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염전 같은 것은 매년 나오는 수익이 큰 차이 있을까? 이거 비싼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농지 같은 것은. 근데 저기 있는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매년 수익이 덜 중요하지 하지.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네. 미래 수익은 수익인데, 예? 미래 수익은 수익인데, 이게 매년 나오는 수익, 일정이 똑같이 나오는 수익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 이게. 그죠? 자, 해볼게. 얘는 보니까 기본 전제가 매년 나오는 수익 똑같습니다. 1년 후도 1억이면, 그 다음도 1억, 그 다음도 1억, 10년 후도 1억, 50년 후도 1억이라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했지만, 우리 동네 슈퍼란지, 대형 할인점 분명히 매년 나오는 수익이 다 틀리거든요? 얘는 보니까 첫 해는 1억, 그 다음 1억 3천, 뭐 1억 2천, 뭐 1억 5천, 이 다 다른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면, 기본 전제 이겁니다. 비할인은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올 걸 가정해. 계속해서. 그럼 지금도 얼마의 수익이? 지금도 1억이잖아. 기본 마인드, 기본 전제가 매년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매년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매기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구할 필요 있어, 이거? 없잖아, 이거는. 그지? 지금이랑 그 다음 1억이야, 무조건. 기본 전제가. 그러면, 자. 얘는 매기 동안 나오는 매기 현금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구해줘요, 한 번만. 왜? 맨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다시. 투자할 금액 언제까 이거? 언제? 나오는 수익도 언제요? 시간 차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 화폐에 대한 시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 화폐의 시간까지 고려할 필요 없겠네. 그런데 다시 얘는 기본적으로 매년 나오는 수익이 다 틀리다 했어. 그 매기 나오는 수익을 다 구해야 되지. 이거 이 말은 매기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그리고 1년 후에 1억과 현재 1억은 화폐 가치 같아 이거? 다를까 이제? 다른 전부 다 미래에 있는 금액을 몽땅 다 현재 다 끌고 와야 되지. 왜? 항상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판단했을 때 동일한 시점대에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전부 다 현재에서 끌고 오더라. 이 말은 화폐에 대한 시간같이 고려한다. 다시 할게. 보세요. 1년 후에 1억을 갖다가 현재 가치를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커져 작아져? 작게 받는 거지. 수익, 보세요. 번역에 수익을 언제? 현재 가치를 뭔가요? 할인해서. 여기 있는 수익과 뭐 비용을 비교한 데서 그게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이잖아. 그죠? 얘는 뭐 있으면, 이 금액 언제 금액이에요? 현재지. 할인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현금 할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과 비용을 지출을 서로 비교한 데서 그게 비할인이라고. 그럼 얘가 시험 냈을 때 뭘 내는가 하면 좋다. 어떤 얘가 속에 포함될 리가 시험 낸다고. 그러면, 자, 이걸 굳이 두 개 다 구분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물었을 때 할인 현금 수익 분석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순현가법이 있고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요 세 가지만이 화폐에 대한 시간까지 고려했고 또한 야치 현금 흐름 고려하더라 이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이 집안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 실제 이 집안 속에 포함된 한 20몇 개는 공식이 돼요. 다 암기 못한다고. 다만 지문상에서 앞에 현가란 말이 붙어있죠. 현가는 뭐에 대한 준말인데?
현재 가치인 거. 벌써 이건 화폐 시장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 수익에 포함되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암호기 자, 요약지 124페이지요. 매니의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그죠? 자, 거기 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좌측이 할인한 방식이 총 4개 있고, 남을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 총 뭐 있습니까? 어린 셈법, 비율 분석이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자, 물론 우측에 125페이지 가볼까요? 어린 셈법의 밑에 공식이 성수법 수익률 각각만 네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B장 또 가볼까요? 비율 분석 공식이 또 있다고. 그 공식 암기하려 생각하지 마. 어쨌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이 수익에 포함된 거 보시면 되니까. 자, 문제 풉니다. 설마 이건 암기하겠지. 자, 156페이지. 자, 1-1번 갑니다. 할인 기법이 아닌 건 나이지. 깔끔하면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속에 없으면 기법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미연번 회수기간법과 미연번 해계수익률법, 여기 없죠? 없어 무조건 비할인. 응? 다시, 1-2번 보니까 수익성 지수나 있죠? 공격나지? 그래서 화폐시장을 고려하겠네? 그 다음에 1-31과 3-2-3-3 비교하시는데, 3-2-3-3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보통 회수기간법, 1번 단순 회수기간법입니다. 근데, 1-3-1은 앞에 뭐 붙어 있어? 현가부터 무조건 화폐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3-2-3-3은요, 화폐가지고 하지 않는 거지. 그죠? 현가 없기 때문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4는 보니 끝에 뭐 있으면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는 방법 하면 하여튼 저기 없는 거 하면 되겠지? 그죠? 해계적 수익률법. 자, 그 다음에 1-5번 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천번 놈이지. 시간까지 고려 안 한다. 이게 끝이야.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안 되면 요것만큼만 기억하자. 여기까지만.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다시, 요약집. 일단 제가 있죠. 요건 좀 있다 하고 요걸 먼저 할게. 비할인 기법을. 자, 비할인 기법이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125페이지. 어린 셈법과 뒤에 있는 비율 분석법 비할인 기법이거든요. 자, 거기 있는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분이 성수법과 수익률법 이 공식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도 암기하려면 그냥 틀릴 거죠? 응? 암기 안 할 거잖아, 이거. 자, 보세요, 이제. 얘도 굳이 공식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대충 그 논리만 하시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총 투자는 내가 집을 10억 주고 산 거요. 자, 이 속에 내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6억, 뭐 4억, 이렇게 보통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 투자 같은 말이 보이고, 곧 이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집값.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항상 있는 투자하고 수익은 연관성이 있어. 관련성이 있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이 분수는 분모와 분자에 있으면 항상 비교할 때 둘 다 똑같은 조건이 될 때 몇을 비교할 수 있어. 조건 다르면 절대 비교 못 한다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강원도에 있는 인구하고, 여기 있는 서울시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 이를 비교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되냐고, 이거. 안 될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와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조건이지. 요건 비교할 수 있다고.
그와 같이 만약에 A와 B가 있을 때 A는 보니까 A는 남돈 빌린 상태에서 뭘 물었어? B는 남돈 빌리지 않는 상태에서 뭘 설명했다고? 조건 다른 거지? 이런 건 절대 뭐 있습니까?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상 기본 조건 타인 돈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 얘는 무조건 타인 돈 포함되어 있어야 돼. 남돈이 없는 조건, 무조건 남돈 없는 조건 모든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조건이 같아지거든. 그러면, 자, 잘 보자고, 이제. 요 속에 보니까, 여기 속에 보니까 타인 돈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돈 있다는 이 근거가. 그지. 그러면, 요 속에는 부채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지. 포함되어야만 아직 뒤에 빼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말 아닙니까? 아, 현재 가능 조소득과 유효 조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전부 다 타인 돈이 포함되어 있는 수익이구나. 그러면, 투자 금액도 타인 돈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가 무슨 투자? 총 투자지. 그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있죠. 공식이 총 투자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세전과 세후는 남돈 빼고, 뺀 거지. 빼고, 자, 남돈이 없는 거 이제? 없으면 뭐 하면 됐습니까? 지분이지. 그래서 밑에 있는 세전과 세후는 전부 다 지분 투자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 이 공식, 하여튼 무슨 공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식이 있을까 봐볼게요. 지분 투자에 대해서, 순영업소득. 이런 공식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이걸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분은 타인 돈? 없어요. 없지. 순영업소득 타인 돈? 있어요. 이런 공식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조건이 다르니까. 만약에 총 투자분의 순영업소득 공식이 존재하겠습니까? 네. 하겠지, 그지? 타인 돈 포함된 투자. 그래서 타인 돈 포함되어 있는 수익을 썼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이거 마시면 돼. 논리만. 그죠? 결론. 이 내용만 정리하시라고, 무조건. 자. 지분 투자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수익은 세전과 세후이고 총투자는 뭐 있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좀 총투자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뺀 남은 몽땅 다 수익은 좀 총투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이거 말고서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일단 우리 거기 공식들 중에 꼭 기억할 공식이 세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성수법 중에 성수법에서. 자, 성수법 꼭 기억하시고 할 때는 첫 번째 순소득 성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묻는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럼 순소득은 순영업소득 성수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세요. 항상 요 제목이 분모에 들어와요. 무조건. 무조건 모든 성수 봐보라고.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현금시 성수, 세후 현금시 나 있죠? 전부 다 분모에 뭐 들어옵니까? 앞에 제목이 그냥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그러면 가볼게. 분모에 뭐 들어온다고요? 그 순영업 소득으로 관련된 투자, 무슨 투자? 이거 뺀다 멍땅 무슨 투자? 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을.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통 순영업소득 같은 말이 뭐냐. 일명 본전 보는 기간. 자본 회수 기간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총 투자가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주고 샀는데 순수익이 매년만 1억씩 나오는데 몇 년의 본전이요? 1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속은 순소득 성수는 일명 본전 보는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측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역수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내더라 이겁니다. 자, 역수가 뭐냐? 예, 종합 자본 환원율. 환원율요. 그럼 이 공식은 이미 우리 사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 몇 페이지 가는가 하면요. 228페이지. 요약지. 228페이지. 큰 2번에 보니까 환원율이 있지? 네. 거기 가격은, 나이스, 가격은. 그죠? 자, 보세요. 공식 볼게. 가격은 환원율 분해. 환원율 같은 말이 이게 순영업소득나 있잖아. 보세요. 이거 변형해 볼게. 자, 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환원율은 뭐 분해? 가격 분해 뭐요? 순영업소득이라고. 원래 수익을 한번 공식 이거라고. 이 가입 같은 말은 뭐지? 총 투자. 아, 집값 걷고, 이거, 거기 총 투자니까. 이 공식입니다. 그니까 수익하는 공식 정도 쓴 거라고, 이게. 그죠? 역수 관계지? 그럼 뭐 들어와야 돼? 총 투자. 같은 말이 뭐라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 들어옵니까? 이 공식 기억해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자, 요 역수관계고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 공식 보입니까? 자, 다시요. 요 말이 분모에 들어와요. 그 무슨 투자? 투자에 대해서 들어올 게 두 놈 중에 한 개지? 그래 가시면 돼. 원칙은 이건 세전 현금 수지요. 그 다음 세 번째. D장 넘어가볼까? D장. 부채 감당률. 번역합니다. 자, 그냥 암기하지 말고 생각하자고. 부채를 감당할 능력. 값이 큰 게 좋아, 나중에 좋습니까? 큰 게 좋은 거지. 자, 여보세요. 여기 부채 아니야? 감당할 능력이지. 그냥 항상 앞에 있는 요것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해요. 했을 때, 보세요. 자, 이게 부채 서비스 세권의 순영업소득이거든? 1보다 크단 말은 이거 아닙니까? 순영업소득은 6천이고 얘는 2001보다 큰 거지. 네. 은행 돈을 갚고도 남는 거. 1보다 작단 말은 6천이고 대책이 갚는 거 1억이랍니다. 1보다 작지? 네. 은행 돈을 갚고도 모자라요. 네, 그 말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 본모양상 부채 들어옵니다. 부채 서비스에게 대해서 순 영업소득이더라. 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뭐요? 남는 거. 1보다 작은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갚고도 요것만 기억하셔. 그러니까 나머지 공식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됐죠? 자, 일단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끝났어, 이제. 문제 풉니다.
자, 59페이지. 159페이지. 159페이지. 맨 밑에 6-2번부터 시작합니다. 총소득 성수는요, 얘는 제가 문제 좀 잘못 냈는데, 사실은 뭐 있습니까? 총소득이 들어오고자 하면 이건 총투자 들어옵니까? 지분 들어옵니까? 응? 아니, 총소득 성수는 총소득이 들어오겠지? 투자가 총투자 들어옵니까? 지분 들어옵니까? 무조건 저기 세점과 세후만 뭐요? 지분이고 나머지 몽땅 다 뭐 쓴다고? 총투자. 그렇게 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예, 6-3일 갑니다. 순소득 승수나 있지.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이지. 은, 총투자, 지분투자. 총투자. 자, 그 다음에 6-3이 갑니다. 6-4번, 아니다. 6-3, 2부터 할게요. 자, 우리 자본 회수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긴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값이 크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지. 네. 그래 보시고 6-4번 가볼게. 세전 현금 나 있지. 네. 무조건 무슨 투자? 지분. 6-5번 가볼게. 세후 현금 나 있지. 무슨 투자? 지분. 자, 그 다음에 7-1번 갑니다. 환원율 역수 뭐라고? 순소득 성수. 7-2번 가볼까? 총투자나 있지. 총투자 무조건 무슨 뭐 나야 됩니까? 세전과 세후만 없으면 돼. 그래 가시고 그 다음에 7-3번 지분 투자 수익 나 있지. 세전 나오겠지. 자, 7-41번 가볼까? 두 줄 것 때 회수기간법이 투자 안 중에 회수기간이 어떤 게 좋아? 짧은 게 좋은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말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161페이지 7-6162-63인데 63만 정리하시면 돼. 63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단 말은 차입자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이거 할 수 있는가? 162페이지. 자, 162페이지. 자, 8-1, 2. 그 다음에 5. 요거 세 개만. 8-1, 2, 5만. 실제로 공식은 저기 공식을 가장 많이 묻게 돼 있어, 문제가. 그래서 저런 공식만 기억하시면 거의 문제 대부분 맞출 수 있다고. 참, 이게 계산은 참 머리 아픈 거죠, 그죠? 원래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거 8-1, 2, 3, 4, 5가 한 개 문제, 한 개. 전체가. 이렇게라는 시간 당연히 뭐 있으면 찍고 가야 되지. 그죠? 찍는데도 이게 약간 요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 뭐, 저기, 우리 저 있지 않습니까? 저 공식 있지? 저 네 개, 네 개. 제가 답을 가장 많이 만든다고. 저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찍더라,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저를 찍으라고. 그러면 답될 확률이 높으니까. 자, 그냥 8-1번 해보죠. 총 자본 환원율. 뭐 분해? 총 자본 나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 들어야 되지. 자, 여기 보세요. 자본 같은 말 뭐예요? 투자 이게. 자본이 곧 투자예요? 총 투자 분의 뭐예요? 순영업수도. 그래서, 총 투자 얼마예요? 3억 분 얼마지? 순영업수도 이게? 2100몇 프로? 7%.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분의 뭐야? 세전이지? 지분 투자를 하면 돼? 6,000분의 세전 얼마요? 300. 자, 그리고 하시면 돼. 자, 일단, 그럼 뭐, 그리고 하는 방식인데, 고민해보세요. 자, 마지막 남아있는 거. 자, 문제 지금 현재 우리 나올 거 두 개. 두 문제 있다고. 첫 번째, 영업수익 계산 편 문제야. 비할인 현금수지 분석 있죠? 저 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할 게 뭐냐? 할인 현금수지 분석. 자, 다시 보세요. 할인 현금수지 분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모선법, 순영가법, 두 번째, 내부수익률법,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익성지수법. 요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논리 좀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논리 갖다가. 자, 이렇게 보자고. 항상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판단식 무조건 현재. 그래서 내가 현재 이 건물을 10억이란 돈을 주고 산다면 이 말이 내 돈 나가는 거지. 비용, 지출. 중요한 건 이렇게 이런 용어 자체가 같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용어는 그냥 막 이 그냥 혼재 쓰고 있으니까요. 이때 1년 후에 수익이 12억 1000이 된다고요. 자, 요 말 같은 말이 뭐요? 수익, 소득, 현금 뭔지 압니까? 유입. 같은 용어입니다. 자, 이걸 가진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건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반드시 뭐 있습니까? 투자 시점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시는 분이 현재 하거든요. 근데 나오는 수익 언제 수익이에요? 미래 수익 어디가 현재를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올 때 딱 한 번에 금액 오는 거지. 무슨 방식? 일시불 현가. 예를 들어서 현가 계수 공식합니다. 얘는 현가 공식이 뭔가 하면 1 플러스 i의 n승이죠. 이 i란 게 할인율인데 뭐를 쓰면 요구수익을 씁니다. 항상 요구수익을 10% 써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1 플러스 10% 0.1에 1년이지 1석에 대해서 12억 1000인데 이 공식 1밖에 하지 않는 거죠? 엘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분의 12억 1000에 하지 않다고. 그럼 결과 이 값이 얼마 되어 있냐? 11억 됩니다. 자, 잠시. 앞으로 제가 순영가를 영어로 MPV 씁니다. 내부 수익을 IR 쓰라고. 수익성 지수는 뭐 있습니까? PI로 쓰게 되어 있어. 이건 정해진 공식이에요. 자, 가보,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순영가가 MPV 순영가입니다. 예, 해볼게. MPV는 11억 마이너스. 11억 마이너스 10억. 이게 공식이야. 실제 공식. 그래서 나는 1억이란 돈을 벌었다. 라고 설명된 게 순영가야. 다시, 요 PI가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지. 10억 분의 1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넌 1.1로 표시한다고 할 때 실제. 그러면 봐보자고. 요 11억이 뭔데? 수익이잖아. 10억이 뭔데? 10억이 뭔데? 비용이지. 수지란 말이 뭐에 대한 준말이요? 수입과 지출 아니야. 아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다시 할게. 미래에 있는 현금을 할인한 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지. 했는데 빼줄래 나눠줄래 그 차이비가 없잖아. 그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다른 거 없어. 그러면 공식 가볼게. 이제
보세요. 자, 공식 갑니다. 공식은 순영가는 수익에다 뭘 빼준 거요? 비용. 자,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비용분의 수익이지. 이 비용이란 말 좀 달리 써볼까? 현금 유출분의 현금 유입. 자,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혼용이 그냥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우리 투자할까 말까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주면요. 손해도 이익이 없는 손익분기점 얼마요? 0이지. 0보다 큰, 무조건 수익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자, 이건 나눠주는 거지? PI 값이 1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자, 다시. 우리 지난주에 있죠. 아까 있는, 저기, 첫 시간에 있는데, 수익률은 종류가 두 개 있지.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은 무슨 수익이지? 기대 수익이야. 우리 항상 뭐든지, 수요가 들어오면 뒤에 무조건 뒤에 뭐 따라와야 돼? 공급이 따라와야 돼. 무조건 기대가 딱 들어오지. 무조건 뒤에 요구 수익 따라온다고. 항상 자동 이익은. 어디든지. 기대 같은 말이 뭐라고? 그럼 결국은 얘는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내부 수익률과 뭘 비교한다고? 요구 수익은. 누가 더 커야 돼? 자, 그런데 다시 보자고요. 다시. 나 이미 요구 수익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구 수익은 이미 알고 있으면 문제는 내부, 이 건물 자체는 내부 수익만 알고 있으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겠네, 이거? 그죠? 그럼 내부 수익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건데, 얘는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을 똑같게 만들면 이 건물 자체에 나올 수 있는 내부 수익 값을 구할 수 있어. 내부 수익을. 자, 실제 복귀 이제 물어보자고요. 나 10억 투자하면 1년에 12억 1000 나온대. 수익률 얼마요? 얼마? 원금 10억은 빼야 될 거 아니야. 10억 투자하면 2억 1000 벌었던 거지. 몇 프로? 21%. 이미 나왔던 수익이야.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예상 수익률 같은 말. 기대 수익률. 같은 말. 자, 보면 20% 나와야 돼, 이거. 이거 한번 실제 해볼게, 이제. 자,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갖게 만들 무조건 이거 한번 나온다 했어. 자, 일단 수익은 12억 1000이거든요. 비용은 10억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왜 갖게 만든 이 의미를 지금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 공식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럴 때요, 수익 언제 거이고? 1년 후 거지. 요거 언제 거요? 시간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무조건 요와 같이 뭐예요? 화폐 시간을 만들어야 돼. 만들었는데, 요게 1년 후 거면 현재 가치를 볼 때 이 1심을 뭐 써야 됩니까? 현가계수. 공식 1 플러스? 예. 네. I의 N흠인데, 요때 보니까 I를 내가 벌써 뭐로 지칭했습니까? 나 현재 뭘 벌 목적이지? 그래서 요 좀 다른 용어 쓸게. R로 쓸게. 몇 년? 1년. 그러니까 요건 모르는 거지? X. 그래서 X분의 12억 1000은 10억 되거든요. X는 10억분의 12억 1000. X는 1.21이지? X란 게 뭐라 했습니까? 1 플러스 R이잖아. R 값 얼마예요? 몇 프로? 이 값 나오네. 그죠? 계산은 의미 없어. 왜 갖게 만들었어, 이거? 요거 파갈 목적 아니야? 여기 누군데? 그 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응? 갖게 만들면 내부 수익 값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3번 더. 수익에다 비용을 갖게 만드는 게 내부수익이지. 그죠? 요 넘어가 볼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 얼마라고? 요 공식 요거 아닌가? 그지? 따라서 이게 누군데? 손현가를 갖다 뭘 만드는 거요? 0 만드는 거. 한 번 더. 전체에다가 비용을 다 나눠준다. 비용분의 비용을 나눠준답니다. 요 값 얼마요? 비용분의 수익이지? 이게 이 공식 아닙니까? 이게 누군데? 수익성 지수지.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뭐 있습니까? 1을 만드는 할인율. 할인율이 누구냐? 요게 내부수익이야. 자, 그런데 사실상은요, 잠시만. 이 문제 풀 때는 절대 나눠준다, 빼준다, 갖게 하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여기다 목숨 걸지 말한 거야, 제가 말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물어볼게. 자, 내가 자, 보세요. 투자 금액이 10억 투자했거든요? 했는데 나왔던 수익은 35억 나왔어. 응? 투자할 거야, 말 거야? 이 값이 1년 후의 수익이야. 100년 후의 수익이야. 5년 후의 수익이야. 느낌이? 그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언제이냐 날짜를 명시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다 필요 없이 있죠? 자, 보세요. 나 투자할 금액 언제 거 이거? 나오는 수익 언제 거 이거? 요거. 예, 지금 이거 언제 거 이거? 현재 거 아니야. 현재 거. 그죠? 아, 수익은 미래 수익이지만, 현재 다 만들어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시점이 지금 현재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뒤에 첫 번째 하면 수익과 비용 먼저 찾아. 같은 말, 이런 다양한 용어 쓰거든요. 찾고, 어디에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거 찾아가. 현가란 말에 말이 없으면 다 틀려. 무조건 현가를 다 쓰지 않는다고. 요것만 기억해. 이것만. 아니면 그냥 찍고 가든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빼준다는 생각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순영가이든 내부 수익이든 수익성 지수이든 무조건 수익 비용 찾아내고 그다음 뒤에 현가 찾아가. 현가는 없지. 다 틀려. 그다음 마지막 한 개 더 할게 이제. 이럴 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끌고 올 때 할인율 쓰세요. 썼는데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수년까지 11억이지. 11억 끌고 왔을 때 할인율 뭐 썼어? 요거 수익이야. 그런데 이게 내부수익 아닌가? 내부수익 현재 끌고 갈 때 뭐 썼죠? 내부수익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익을 수년까지 썼지만 얘는 내부수익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뭐를 지금 하고자 하는가? 이걸 사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순영가는 자 물어보죠. 투자 주체에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주체에 따라서 요구색은 차이가 있어 없어? 자 다시 동일한 투자안이 있는데.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수익 차이가 있죠? 따라 요구수익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결과 그 결과 수년까지 차이가 있어 없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 자, 가볼게. 여보세요. A란 친구, 이 상태야? 이 상태는 A란 친구는 요구수익 10% 발휘했다고. B란 이 친구는 요구수익 얼마 했냐? 21% 발휘했어. 21%. 해볼까, 이거? 자, 1 플러스 얼마요? 0.21분의 12억 1000 되지. 여기 있는 수익 얼마 됩니까? 10억 된다고. 투자할 거면 얼마인데? 그러면 A는 수익가 1억 남는 거지. B는 뭐 있으면 0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요구색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결과, 결과는 수익과 값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아시라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이것만 보시면 돼. 자, 문제 풀자고. 이게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자, 156페이지. 2-11 가요. 2-1. 하는데, 앞에 뭐 나있어?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나있지? 네. 칠판 보시고. 무조건 이 값 찾아가. 찾아내라고. 수익과 비용 찾아내라고. 그 어디에 현가 찾아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문제에서. 거기 뭐 나있습니까? 현금 유입, 유출 나있지? 뒤에 현가 나있지? 네. 비교하는 방법인데, 수형가법 아닙니까? 그죠? 자, 허리 보시고요. 어디 가는 거 문제? 자, 우측 가볼게. 자, 이 말. 2-5번. 5번. 아까 했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매기 나눈 수익 다 고려하지. 네. 현금 흐름 고려한다. 자, 3-11 가자고. 수령가 나 있지. 먼저 찾아내. 현금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뭐? 수익과 비용 찾아내라고. 그 어디 현가 따라와야지, 무조건. 네. 자, 3-12. 다시 가볼게. 수령가 나있지? 네. 뭐부터? 거기는 수익 대신 뭐 써놨어? 소득. 소득, 그래. 그거는 비용 대신 뭐 써놨어? 뭐 비용 지출이 아니죠, 네. 그 어디에 뭐 나와야 돼? 현가. 자, 그 다음에 3-21, 22. 두 개 읽어보시고. 212. 그 말이 이거. 이거 묻는 거야. 자,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자, 5-11 가볼게. 내부 승인라 있죠. 제일 먼저 수입, 지출, 수입 대신 뭐나 있지? 유입. 지출 대신 유출 나 있지? 네. 뒤에 현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5-12 갑니다. 내부 승인라 있죠? 현금 유입과 유출 나 있어. 뒤에 현가 나 있지? 네. 수령가 뭐 만드는 거요? 0 만드는 거. 자, 그런 정도까지 보시고요. 네, 지금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네. 그럼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잠시만. 내부 수익은 수령가가 0보다 작으면 내부 수익 있어 없어? 자, 수익성이 1보다 작으면 내부 수익 있어 없어? 없고. 다시. 내부 수익률은 수령가 0보다 크면 내부 수익은 존재? 수익성은 1보다 크면 내부 수익은 존재? 절대 없어. 무조건 수익가가 0일 때야. 0일 때면 0을 만들어야만 내부 수익이 나온다고. 수익성이 1을 만들면 내부 수익이 나와. 1을 만들 때면 내부 수익이 나온다고. 0보다 크거나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작으면 절대 내부 수익이 없어. 이렇게 만들 때 이게 내부 수익이 나와. 이 건물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말 기억하시라고. 예, 그것까지 마저.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금융 갑니다.